이번 놀이는 분명 인도의 전통 놀이인데 아마 우리도 5분이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. 5분? 네. 어허. 진짜 심플한가 보다. 우리 고향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인도 전통 놀이의 정체. 인도의 국민 게임, 파치시입니다. 아니, 뭐 보자기 같은 게 있는데? 공기! 아닌데? 공기 아니잖아. 유치네. 똑같습니다. 유시야. 근데 좀 말이 많다. 이렇게 던지는 게. 6세기에 인도의 한 동굴 벽화에 힌두교의 신 시바가 아내와 파치시 게임을 하는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인도 국민이 즐기는 전통 놀이지만 이 파치시가 우리나라 윷놀이와 정말 비슷합니다. 일단 인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명칭과 세세한 규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틀은 같습니다. 파치시는 두 명씩 한 팀, 총 네 명이 진행하는데 참가자 각각 왕, 코끼리, 말, 양이라는 이름의 네 개의 말을 가지고 있고요. 윷가락 대신에 조개 껍데기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이동, 한 바퀴 쭉 돌아서 상대 팀보다 먼저 가운데 칸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겁니다. 똑같죠? 비슷하네. 네. 우리 유치랑 진짜 똑같네요. 네. 우리랑 저 판이 모양이 다르긴 한데 저 각각 날개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요. 마지막에 가운데 딱 가면 이기는 거예요. 많이 도네. 네. 그래서 보통 6개 정도의 조개 껍데기를 한 번에 던지는데 아싸! 전부 다 엎어졌다. 나 25점. 자, 이제 한 번 더 던진다. 예! 이렇게 조개가 엎어졌느냐, 젖혀졌느냐 이 던져진 조개의 모양에 따라 정해진 수만큼 자기 말을 옮기는 겁니다. 예를 들면 2개가 엎어지면 2점, 3개가 엎어지면 3점,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치나 모처럼 6개가 모두 엎어지면 파치시라고 해서 최고점 25점을 획득할 뿐 아니라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. 진짜 똑같다. 아, 그럼 윷놀이처럼 이제 다른 팀 말을 잡기도 합니까? 아, 그럼요. 당연하죠. 똑같네. 그게 또 윷놀이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그럼. 진짜 열받거든. 인도의 파치시 역시 상대 팀에게 말이 잡히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. 우리나라 윷놀이와 상당히 유사한데요. 사실 우리나라의 윷놀이와 비슷한 건 인도의 파치시뿐이 아닙니다. 멕시코의 전통 놀이 중에도 쿠일리치라는 게 있는데 이 역시도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하는 게임입니다. 이거 윷놀이 아니야? 저건 아예 진짜 윷같이 생겼죠. 저건 던지는 게 아예 윷인데? 네. 사람 다 똑같아. 그러니까. 어쩜 이렇게 똑같냐. 생각하는 게 똑같아. 네. 이건 심지어 판 모양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. 그러니까. 윷놀이의 명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요.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이 윷놀이를 즐긴 건 분명합니다.